저도 그냥 한국말로 할게요. 주제에 관한 좀 정확한 표현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한국말이 편할 것 같아서 한국말로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세계 각국의 현황과 고민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규정은 유연성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교수님들이 조금 더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최근 가장 뜨겁고 빠르게 성장하는 블록체인 시장을 바라보는 한국 정부의 시각과 규제 방식,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IT 리서치 전문업체인 가트너에 따르면 블록체인 시장은 2020년까지 128%를 성장하고 2030년까지 30조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3천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근데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사실 한국에서는 블록체인 기술보다 먼저 암호화폐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것이 사실입니다. 2018년 상반기 동안 한국 언론에서 블록체인과 관련해 가장 많이 쓰인 뉴스 키워드를 분석해보니 비트코인, 암호화폐, 그리고 ICO 이렇게 세 단어가 1, 2, 3위로 꼽혔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한국 정부는 어떤 다른 스마트한 규제를 생각하기보다는 2017년 9월에 ICO 전면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사기 위험을 막고 투기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하겠다고 하면서 실제 블록 산업에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토큰 이코노미, 코인의 역할, 코인은 아예 금단의 뿌리를 뽑아버린 것입니다. 사실 그 기업에 근무하면서 이런 한국 정부의 규제 방식 때문에 그 걱정이 되는 건 이런 규제 때문에 한국이 지금 시기에 잃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국부, 인재, 기술이 유출되고 신기술과 산업 성장의 기회 자체가 막혔습니다. 이 표는 지금 외국에 나가서 ICO를 진행한 한국 기업들인데요.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에 나가서 ICO를 하게 되면 17%의 세금을 싱가포르 정부에 내야 합니다. 스위스 주크에 가면 14.6%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현지인 고용을 50%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와 그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라쿠텐 블록체인 팀의 별명이 라쿠텐 회사에 있는 블록체인 팀의 별칭이 팀 김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팀에 있는 개발자들이 모두 다 한국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예 회사에서 그 팀을 팀 김치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고 이렇게 그 뛰어들기를 겁내지 않는 한국인들의 성향상 이제 ICO도 전부 나가서 하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하고 그 산업에 진출하고 싶은 사람들은 전부 다 외국으로 쏠리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사실 ICO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ICO에 대해서 조금 더 선진적인 규제 정책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해외 자금 유치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스타트업들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블록체인 산업은 최근 2년간 고용이 630% 증가했고요. 스위스 주크는 뭐 다들 더 잘 아시겠지만 12만 명이 사는 마을인데 11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 스위스 주크처럼 지방도시의 혁신 사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보험,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에서도 많은 경제적, 사회적 가치와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빌미로 해서 모든 혁신의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신기술에 어떻게 접근해서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지 고민하는 것이지 지금의 한국처럼 무조건 하면 안 되라고 해서 기회의 싹을 잘라서는 안 됩니다. 신기술 도입과 패러다임 변화에는 두려움과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TV가 처음 등장할 때도, 인터넷이 처음 등장할 때도, 심지어 예전에 책이 등장할 때도 모두 두려워했다고 역사는 가르쳐줍니다. 혁신을 위해서 정부는 더 부지런하고 더 똑똑해져야 됩니다. 산업의 특성과 시대 변화를 고려해서 스마트한 규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저희 이 스마트 규제라는 표현과 동시에 저희는 또 이런 하면 안 될 것만을 골라내서 하는 규제 방식을 핀셋 규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건전한 암호화폐 시장과 ICO를 위해서는 정부의 혁신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자금 모집 방식과 기업 건전성 평가 등에 있어서는 세밀한 규제를 검토해야 하고요. ICO에서 일반 피해가 우려된다면 우선 사모 방식의 프라이빗셀부터 접근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도를 마련하고 정부가 더욱더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지금처럼 전면 금지하는 방식으로는 어떤 혁신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산업에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합니다. 한국 정부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밀한 규제 시스템을 만들고 유연하게 적용하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한국은 차세대 금융, 기술, 혁신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지금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만큼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는 똑똑한 규제, 일방적 금지와 제재보다는 국가의 경제 상황과 산업 영향을 고려한 스마트한 규제가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함께 고민하고 발전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아까 안호 교수님께서 그 카카오뱅크, 뭐 핀테크 그 사례를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오늘 그 국회 정무위에서 인터넷 전문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야 간 공방이 심해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문제만 해도 이미 1년 넘게 끌어온 문제인데 더 이상 신기술을 받아들이고 혁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정부가 늦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